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JBTV입니다. 조회해서 찾아오기도 어렵고, 아직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지 않는 제 방송을 이 순간에도 봐주고 계신 여러분은 자자손손 복 받으시고 대박 나실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근히 셀프 디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번 마지막 카페 방송 올라가고, 카페 탐, 그 투어 방송 올라가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났죠. 제가 그 브이로그에서 밝혀드린 대로, 하이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양심상, 제 스스로, 셀프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산에 너무 많은 그 확정 그 환자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어떻게 그렇게 겹치게 돼서 이번에는 공식 자가격리 상태 지금 1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딜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조금 낯설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작년 6월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재고 시작하는 편이 아니고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동안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그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유튜브를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또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이렇게 작심하고 앉아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배우자 혹은 부모님, 친구, 아들, 딸 전부 다 유튜브를 꼭 한번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나이가 좀, 뭐, 인생을 좀 내가 어느 정도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고요. 또 20, 30대, 뭐 40대, 이렇게 젊은 분들이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라면 유튜브를 꼭 해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살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작년 연말부터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특히 그 요즘 중학교에는 제가 알기로 자율학기제라는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이 유튜브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 평균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균 이상은 좀할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이 TV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했죠. 퇴근 후에 텃밭에서 상추, 고추 농사를 짓는 영상을 한 30편 정도 만들어서 올렸어요. 아마 지금 구독자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방송을 보시고 구독을 하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뭐 수천 넘어서 수만, 수십만씩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제 영상은 조회수 100을 간신히 넘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그걸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죠. 이 내용의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서 작년 여름에는 휴가 이야기를 몇편 만들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려도 봤고요. 물론 이제 이 계정에는 안 올렸고요. 브랜드 계정을 몇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평가를 받아보고 잘안 되면 또 지우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정년퇴직 후에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새로운 준비를 하는 색다른 시작 뉴 스타트라고 해서 섹시 뉴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뭐 10편 가까이 올렸는데 망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엉뚱한 호기심에 대한 대답, 뭐 불판, 고기 구울 때 불판은 어떻게 하면 잘 닦을 수 있을까? 이런 영상 몇편 만들어서 올렸는데 역시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을 쭉 보니까 다이어트 영상, 다이어트 영상이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 2분 이상 플랭크를 해서 나중에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매일 2분 이상 플랭크를 하자. 매이풀. 이렇게 해서 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작아서 다시 제가 유튜브에서 매이풀 조회를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매이풀만 뜨더라고요. 저는 조회수는 못 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버라면 한 번씩 도전해보는 ASMR. 그것도 지금 버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한달 정도 지났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는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그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좀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충 한두분 정도 소개해드리면 지금도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로 있는 직원들이거나 과거에 그런 직원들이 유튜브를 했는데 한 분은 컴퓨터 수리 관련해서 그 채널을 하면서 구독자가 현재 한 5만, 뭐 얼핏 봐도 매편 조회수가 수만 회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원룸 도심 생활을 접고 시골 생활을 간다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길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길고양이와 친해지는 과정, 그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는 과정 이런 거를 하면서 현재 구독자 수가 한 21만 정도. 엄청나죠? 21만 정도 되고, 매 영상마다 올리는 것마다 몇십만씩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죠. 여기서 내 채널하고 뭐가 다른가? 제 채널과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이야기에는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그 컨텐츠가 아니었던 겁니다. 깨달은 거는 누군가 내 영상을 봐주고 공감해주고 구독해 주는 거,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 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저에게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걸 찾아가는데 그냥 뭐 앉아서 나는 뭘 하지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이 있어 하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또 다른 분들과 공감하면서 저의 생각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이 평가받을 볼수 있는 게이 유튜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걸 한번 권해보자. 다른 분들도 같이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은 어린 학생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키워서 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뭐 저나 저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또 어떤 그 취미생활 또 장점 들을 가지고 남들과 공감해 가면서 살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그 매체가 유튜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남들한테 평가 꼭 굳이 받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 저도 동감합니다. 굳이 평가받을 거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차피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 속에서 완전히 혼자 살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공감과 경쟁력은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편집이요? 뭐 업로드요?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어렵게 생각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편집할 때제 메일 주소를 한번 넣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것만큼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집이 제일 많이 이제 걸릴 것 같은데 뭐 동영상 만들어진 걸 업로드하는 거야 큰 과정이 아니니까. 근데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쉬운 프로그램도 있고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준게 뭐냐면 배추 무할때 무를 먹을 때는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삼을 먹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복잡한 요리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먹지는 않죠. 산삼은 그냥 산삼으로 먹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상 컨텐츠의 주제 자체가 너무 좋으면 굳이 편집해서 가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으시다면 편집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망하고 망하면서도 또 채널명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데도 끝까지, 현재까지 구독자로 남아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잘 돼서 여러분들과 성취감을 같이 느끼는 그날까지 저는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채널명은 하고 JBTV. 그냥 발음대로 읽으시면 하고 JBTV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성공하는 그날까지 뭔가 하고 있는 JBTV. JB는 제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하고 JBTV입니다. 유튜브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유튜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